부산에 사는 남한덕입니다. 박수. 8년 정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다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놀면서 심해상을 하다가 이쪽 길로 빠져놓은 거예요. 이쪽에 아는 건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어르신들하고 어려서부터니까 30대 초반부터 어르신들하고 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웃는 게 좋고 그래서 이쪽 길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 길로 오게 돼가지고 처음 하면서 그냥 진짜 우왕좌왕 하면서 앞뒤 소론 결론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해서 이제 고민 하다가 진짜 인터넷을 막 찾다가 여러분들 막 해서 했다가 여기에 소개를 하시게 됐는데 솔직히 오늘 안 오려고 그랬어요. 진짜 아까 오신 것처럼 너무 장장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처음이고 제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정말 기본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은 저하고는 별개의 너무 수준이 높은 데서 강의를 듣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안 오려고 막 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추천해 주시더라고 괜찮다고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고민하다가 한 이틀 정도 고민하다가 제가 오게 됐는데 잘 온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너무 잘 온 것 같고 강사님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으시고 그리고 만나는 분도 너무 좋으시고 더 뜻밖인 거는 저는 여자분들 모실 줄 알았거든요. 남자분이 더 많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지금 더 떨리고 제가 지금 근데 이번 기회로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어른 대상이 어른이시지만 그 좀 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웃음을 줄 수 있고 그 웃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시선이 아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웃음도 좀 수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웃음도 그리고 그걸 좀 배워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박수. 한번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가장 스피치 잘하셨어요. 아저씨가요?